청산 하면은 뭐 이런저런 청산이 있지만은 역시 조동아리 청산이 최고의 청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동아리 청산 전문가 방송인 노정열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조동아리를 움직이다 보면 아, 예. 가끔 발음이 셀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조동이든 뭐 동조든 예. 아무튼 백년이라고 이제 민족지임을 자부했지만 예.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셔가지고 요즘에는 예전보다 위상이 많이 떨어진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여전히 오늘 아침 것까지 여론조사를 보니까 미래통합당이 30%의 지지율을 아직도 견고 유지하고 있어요. 예. 사실 지난번 검찰개혁 전국에서 보면 미통당으로 대변되는 구정치 적폐 세력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중간에 중앙일보라는 거대한 또 재벌 신문이 들어와서 예. 조중동 우리가 편하게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들 그리고 여전히 사퇴할 줄 모르는 이 윤석열 후의 검찰들 삼총사 같은 이런 트러스트를 형성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국민들이 많이 깨닫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30%가 아닌 나머지 70%는 그래도 이 조중동의 잘못된 수구적인 언론 행태, 예. 행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중동 광고도 한 지금의 한 10%로 더 줄었으면 좋겠고요. 아, 예. 예.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개인적인 견해는 한 지지율 10% 정도 나오면 정상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초장부터 하고 싶은 말 다 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이게 처음부터 바로 왜냐면 요즘에는 시간이 없어요. 두간식으로 네. 안 하면 네. 집에 가다 보면 아이고 내가 그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갔다고 다 늘 찜찜하고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두간식으로 던졌습니다. 시작부터 그냥 커피가 아니라 TOP로 바로 때려주시는 우리 노정열님. 네. 예. 자, 총선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선거 잘해야 돼요. 뭐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정당을 뭐 하자 이런 거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배워나와야지. 말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물어보고 우리 준희 씨가 여기서 예, 말씀하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배워나와야 되니까. 네. 근데 어디 사세요? 그 후보가 누구 나오나요? 저는 일산 시민된 지가 지금 예. 6년째인데 예, 예. 고향 병이에요. 고향 병? 네, 갑을병정이 있는데 고향이 예, 예, 예. 지역구가 4개 있는데 홍정민 씨라고 예. 글쎄요, 뭐 아무튼 스펙이 좋습니다. 예. 변호사 겸 경작 박사 출신인데 예예. 아마 민주당에서 스마트한 법조인 겸 경제 박사, 경제인으로 이렇게 영입을 한 케이스예요. 누구랑 붙냐면 너무나 웃긴 게 아, 이분이 참 올해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시고 예예. 과학기술부 장관도 지내신 치과의사로 예. 유명한 김영환 후보예요. 김영환 후보요? 네, 주로 안산 쪽에 계셨던 김영환 후보는 지난번에 경기도지사 출마하시지 않았나요? 그때도 떨어졌죠. 그러니까요. 2년 전에. 예, 예, 예. 그분이 이제, 아, 이 무슨 세월의 얄궂은 운명이란 말입니까? 그 민주당 사람이 미래통곡당 사람이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통합당으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미래통곡하게 네. 생겼습니다. 내가 통합이라고 정정은 제가 이제 뭐 팩트가 중요하니까 하는데, 원래 그럼 저는 개그맨 출신이라? 예, 예. 개그식으로 날리니까. 원래는 여기 어떤 장관님이 계셨던 곳인가요, 여기가? 우리 일산댁이라고 예. 김현미 장관 그다음에 유은혜 장관 예, 예. 제가 알기로 이번에 약간 조정이 있었는데 예. 유은혜 장관 지역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뭐 결과를 유심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또 준비한 내용이 있지만은 지난 우리가 네 번을 했나요? 벌써 그렇게군요. 예. 3월 첫째 주부터 했었는데 저희가 네 번을 2일날 9일날 예. 그러네 세 번 오늘이 네 번째 이제 예. 그러니까 아니, 다시 봐봐. 예. 준일 씨. 예, 예. 2 더하기 7 하면 9일 날. 예. 9 더하기 7 하면 16일 날. 예. 16일 더하기 7 하면 23일 날. 예.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네 번 했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렇네요. 자. 근데 왜 세 번이라고 손가락을 피나요? 이 PD님아. 아, 요즘에 어려워. 정신사나워. 정신사나워 죽겠어, 진짜. 아직도 미래 통곡당이 30% 나온 게 제정신이겠냐고,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네 번 거를 간략히 좀 들어봤어요. 한번 보고 시작을 하시죠. 예. 자, 청원항 일보, 천왕을 신처럼 떠받들며 온갖 아첨을 했던 동아일보에 대해서는 일본 왕실에 대한 찬양과 아부를 떨었던 조선일보가 3월 2일 날 첫 청산의 사례를 했다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1승. 네. 예. 이거는 승리 아니네요. 아, 어쨌든. 예. 네. 다음 3월 9일 거 보여 주세요. 예. 아, 두 신문에 이렇게 창간자들이 나오죠. 역시 김성수 동아일보 창간자는 학도여 성전에 나서라. 아유, 이 무슨 끔찍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조선일보의 방응모 창간자는 우리 국민을 체포, 구속, 고문, 학살하던 일본 총독을 위대한 창업자로 찬양해서 역시 발음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조선일보가 또 승을 거뒀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리고 역시. 3월 16일. 예. 자, 여기서는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혹은 변곡점이 됐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가짜뉴스를 예. 마치 미국은 반대하고 소련만 찬성한 것처럼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 조작 보도한 동아일보가 국민의 역사에 큰 폐악을 끼쳤다는 이유로 승리를 하죠. 그리고 조선일보의 평화의 땜도 아주 사기를 친 거지만 그래도 역사에 큰 나쁜 오점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3월 23일 날 이명박 경쟁후보 측의 누더기 신당이라고 예. 신문이 아예 대놓고 특정 정당 경선이라든가 선거에 개입하는 예,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304명의 소중한 국민들을 그 희생을 보아야 됐던 우리 국민들의 트라우마 그 가슴 절절한 아픔을 생각해서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조선일보에 대통령 행적이나 캐라고 혈세 쏟은 줄 알아라는 차마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 사설 제목을 정말 워스트 오브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보니까 3대 1로 그렇네요. 조선일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보면은 친일의 맏형 조선이 앞서고 있어요. 동생도 만만치 않은데. 동아일보도 좀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올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또 본 거를 그대로 이렇게 두 개씩 하면은 또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거를 8강을 올려서 여기에서 다시 뽑습니다. 아,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예. 그렇게 하니까 일단 알아두시고요. 오늘은 오늘 거 이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저희가 네. 다음 시간에는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1920년도에 소위 민족지라고 이렇게 창간을 한 다음에 예. 여기 보면 뭐 강산이 두 변 변한다는 말, 춘풍, 춘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바람에 시달린 20년을 뒤로 하고 폐간이 됩니다. 어느 신문이요? 둘 다요. 둘 다요? 예, 그때 그렇군요. 우리 국민들이 저도 지금 그때까지는 제대로 몰랐던 예. 마치 일제의 혹독한 통제와 탄압에 의해서 팽안을 당하는 것처럼 보지만 팽안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된 것 같지만 반항하다가 저항하다가 우리는 폐간 당했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주장을 하지만 예, 예. 그것이 사실이 아니니 여러 가지 팩트와 역사적 자료로 특히 일본 현지에 있는 도서관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그렇군요. 지금부터 보시고 예, 예. 첫 번째 동아일보를 보면 조선일보와 예. 조선 민족은 영원히 식민지로 살아남아야 한다. 아,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단하네요. 조선일보는 8.15 해방에 대해서 그 즈음에서 하늘과 전 민중이 조선일보 재건을 엄숙히 명하던 날. 민족의 광복과 해방은 오간되었고 하늘과 전 민중이 조선일보 재건을 엄숙히 명하던 하늘이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있어. 조선일보를 위해서 있는 거야. 하늘이, 민중들이. 이거 제가 입에서 제가 점잖은 개그맨인데 예. 말을 안겠습니다. 아니 첫 번째는 정말 대단하고요. 네. 두 번째는 정말 뻔뻔하네요. 와, 전 민중이 뻔뻔하다기보다는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건가요? 예. 웃음을 금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하는 저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자, 조선 민족은 영원히 식민지로 살아남아야 된다. 아니 친일을 한 것까지는 저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이 정도로 노골적으로 평생 식민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것이 이게 팩트인가요? 이거 거짓말 아닌가요? 혹시 이거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네. 저희 국민TV는 팩트만을 예, 보도합니다. 폐간사에 보면 예. 당시에 동아일보 1940년 8월 10일자 한자가 주로 많습니다만 자, 그러나 이제 당국의 언론 통제에 대한 대방침에 순응함에 예. 언론 통제란 말을 했기 때문에 통제가 있었던 것은 당연히 사실이지만 자, 순응이라는 표현 저기서 순응이라는 표현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저항 지었다면 예, 예. 예. 한이됨이 없고 한이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아니, 억지로 강제로 폐간되는데 왜 한이 없어? 이게 잘 읽어보면 예. 억지로 떠밀려서 폐간하는 것 같지만 여기 잘 보면 그래도 20년 동안 할 만큼 했다. 약간 씁쓸하지만 받아들이려 한다. 이게 논조예요. 그렇네요. 네. 네. 그렇네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미련됨이 보시면, 없는 오늘을 네. 맞이하게 미련이 안 남아 폐간하는데 지금. 제가 하도 있다가 웃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럼 왜 복관을 했습니까? 미련도 안 남는데도. 그렇죠. 네, 그 이유는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우리 한민족이 일제 신음 통치 아래 신음한 지가
사실 1년이 1년이 암흑같았을 텐데 예.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히 식민지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런 반민족적인 논조로 우리 조선 민중들에게 정말 해악질 중에 가장 큰 해악질 요즘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에 뭐 SBS, KBS, MBC 소위 신문방송 6대 주류 지금은 주류에서 많이 밀려나 있지만 예.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한데 저 당시에 예, 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이나 논조가 얼마나 중요했겠습니까? 정말 중요했죠. 그렇죠. 우리 민중들에게는 예, 예, 그렇죠. 예. 아, 저기서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예, 그게 얼마나 순응하고 따랐겠습니까? 그야말로 민중들이. 예. 왜냐하면 비판의식이나 그런 걸 키우기에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 식민 통치하에서. 그렇네요. 그런데 네. 폐간을 하면서 우리는 여한도 없어. 그 없고 수능도 하고 네. 미련도 안 남아. 네. 그렇게 쓰고 정말 실수를 금치 못하게 하는 네. 폐간사였습니다. 폐간사. 일제 식민지로 남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는 건가요, 그러면? 근데 그러면 일제는 왜 폐간을 시켰냐면 예, 당시에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와 더불어 매일신보라고 조선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한 예. 굳이 한국말로 된 신문 세 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귀찮고 힘들어요. 관리하기 힘들어. 관리하기 힘들어. 네. 아무리 자기들에게 아부를 하고 천황폐하를 받들자고 하고 예, 예. 전쟁에 뛰어들라고 하지만 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똑같은 논조의 신문이 세 개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저 중국 침략 전쟁부터 해서 마지막 일제에 발악이 시작되는 38년부터 45년까지가 예. 일제로서는 모든 군수문자 동원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될 때인데 뭐 가끔 비판 논조도 있죠. 힘내는 예. 내야 되니까. 예, 예. 그런 게 있을 필요가 없던 것이죠. 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예. 열심히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는데 그것도 필요 없는 그럼에도 거죠. 불구하고 폐간된 이유는 예. 뭐 군수물자가 부족하니까 총력전을 벌이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똥땅 휴지도 부족하니까 지금 다 가져온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상지대 미디어 영상광고학부의 박용규 교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분석을 해놓으셨는데 예, 예. 뭐 비판적이고 저항적인 논조 때문에 폐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방응모와 동아일보의 이 사주들이 당시로서의 거액에 바로 관련 자면을 한번 넘겨주시죠. 예. 조선일보가 100만 원 그리고 동아일보가 82만 원을 받고 이거는 폐간이 아니라 매수하고 팔아넘긴 거예요. 그렇네요. 당시에 전투기 한 대 가격이 10만 원인데 예. 요즘도 10만 원이면 하나 사고 싶다. 아니 전투기 한 대 가격이 10만 원인데 자, 얼마를 받았다고요? 지금? 조선일보는 100만 원, 동아일보는 82만 원을 받았는데 자 요즘 전투기가 글쎄 들쭉날쭉합니다만 F-16 같은 경우에 뭐 한 500억 정도 하고요. 예. F-22 랩터 같은 경우는 2200억인데 대충 잡아서 예를 들면 1000억짜리라고 합시다. 1000억짜리라고 하면 아주 크게 잡거나 예, 작게 잡는 게 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10만 원에 1000억이면 1조 원이죠. 10배로 따지면 1조예요. 조선일보는 당시에 1조? 폐간하면서 1조 원을 받았고 예. 지금 돈으로 그리고 동아일보는 8천억을 받았다. 8,200억 원을 8,200억을. 네. 이게 폐간할 만한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일본 현지 네. 국회 도서관 헌장 자료실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자 이때 지금 보이는 네. 얼굴이 조선일보의 방응모 사장입니다. 방응모 사장. 이때 여섯 가지 조건을 겁니다. 네. 조선 총독부와 딜을 하면서. 네. 우리만 없애줄 수는 없다. 동아일보도 함께 폐간하다. 아, 저게 최근에 뉴스타파가 보도를 했는데 그렇죠. 사실을 밝혀낸 새로운 겁니다. 이제 사료를 발굴을 해서 방응모가 김성수와 방응모가 헷갈렸어. 예. 방응모가 가가지고 일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예. 폐간해. 그러니까 폐간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동아일보랑 같이 폐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리고,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기잖아 예. 하는 짓이. 아 그러니까. 그리고 와. 조광이라고요 잡지 이런 이유는 예. 좀 낫더라. 별거 예.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폐간 당일까지는 혐의를 극비로 할 것. 짠해야 뭔가 의미심장해 보이니까. 그렇군요. 예 그리고 저거 웃깁니다. 예. 종업원 취직 전직 수당 지급에 유감이 없도록 할 것. 이것은 사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기보다는 나중에 두고두고 분란이 있을까봐 깔끔하게 마무리 지으라는 의미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겁니다. 건물을 포함해서 100만 원의 양도를 할 것. 100만 원. 와, 일제가 예. 미쳤네요. 1조 원의 돈을 주고 이거를 폐간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정말? 그냥 그 당시로서는 제가 예. 보기에는 지금도 일본 사람 중에 대한민국 조중동 좋아하고 우리 한국민의 저항의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 아, 여전히. 예, 예. 그랬을 때 저는 충분히 그 제국주의에서 더군다나 언제든지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용도로 1조 반으로 잡아도 5천억 정도는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고. 몇 천억은 아무리 이거가 뭐 예. 디스카운트를 하더라도. 왜냐하면 대한민국에는 조선과 중앙이라는 아니 또 예. 동아라는 예. 예. 양대 친일 신문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폐간을 시킬 수도 있고 다시 또 복권시킬 수 있는 신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 순치 비용으로 5천억 뭐 길게 잡으면 1천억 아 1조 충분히 뭐 가능했다고 보고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예. 자, 동아일보는 어쨌나요? 그럼 조선일보는 우리는 동아랑 같이 패가달래라고 얘기를 해서 했고 그럼 동아도 같이 패가는 했나요? 사실 이걸 예. 알아야 되는 게 뉴스타파에서 밝힌 내용이 예. 방응모 사장이 처음에 39년 12월부터 1940년 2월까지 조성총독부 담당자랑 만나요. 예, 예. 당시에 미나미 총독의 신부인 미스 하시 고이치로 아, 이름 부르기도 별로 싫어.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인데 예, 예. 요때 관사에서 저녁을 같이 먹고 경무국장이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한테 폐간하십시오. 했더니 예! 바로 순응했다는 얘기를 예! 알겠습니다. 예! 대신 아까 말한 6대 조건을 걸고 사실 그러니까. 믿지는 장사가 전혀 아니죠. 예도 아니고 옙! 했을 것 같아. 옙!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아까 예. 저 폐간사에서 보면 예. 조선일보 폐간사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보여주세요. 1940년 8월 10일자입니다. 예. 역시 조선일보는 저기 나옵니다. 신문 통제 국책과 통제란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예. 또 총독부 당국의 통제 방침에 통제라고 두 번 했습니다만 순응하여 금일로써 폐간한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렇군요. 순응을 하면 안 되죠. 순응은 참 잘해요. 20년 동안 예. 민족지임을 자부하던 신문이 일말의 자존심과 그 일제 통치에 신음하는 민족을 생각한다면 순응이란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그러게요. 당시에 뭐 지금과 뜻이 다른 것도 아니고 피로써 절절함을 읍수하며 이 분통함을 차후에라도 다시금 광복의 기회를 삼고자 이 정도의 말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뭔가 피 끓는 심정 최소한 액션이라고 하면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폐간당했다라는 게 글에 녹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도의 헐리우드 액션도 하기가 귀찮았던 거지 이거는. 아 뉴스타파가 큰 역할을 해주셨고 저희 동아 자유 투위 예. 언론 자유 실천 운동 선배들도 많이 팩트 체크에. 혁혁한 공을 세워주셨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만일 두 신문이 폐간되지 않았다면 또 예, 예. 반대로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렇군요. 끝까지 자기들은 저항 항일신문 민족지였다고 주장할 뻔했어요. 그렇네요. 예. 자 동아일보가 아까 전에 조선은 영원한 식민지로 남아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는 그럼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료가 한번 있나요?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 지금 찾고 있군요. 예, 정신이 하나도 없는 우리 제작진. 아, 근데 예. 저희가 지금 다섯 차례 오늘까지 하면서 누차 37년, 38년으로 갈수록 폐간될 때까지 이제 조선민족은 일제 항거하기보다는 예. 내선일체, 천황에 순응하고 일본과 조선을 하나고 대동아 전쟁의 성전에 나서고 심지어 피로써 부응하고 목숨을 바쳐라는 이런 사설을 수없이 써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신문의 워스트 오브 워스트는 참 늘 말하지만 언론계의 이건희냐 아 죄송합니다. 이만희냐 이건희 갑자기 이건희가 나왔네. 누워계신 이건희 회장이 벌떡 일어납니다. 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가 김건희 씨는 아주 수상하게 보고 있습니다만 언론계의 이만희냐 전광훈이냐 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폐간을 했어요. 그래서 예. 어찌됐든 일제의 방침에 순응을 하도 어쨌든 열심히 돈 받고 폐간을 했어요. 그랬다가 다시 45년도에 이제 복간을 하는데 우연찮게 해방이 와서 이때는 당황했을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살짝 당황했다가 또 다른 급격한 태세전환?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태세전환하는 것이 그동안에 식민 지배를 이끌었던 예를 들면 뭐 중간에 매판이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가 예, 예. 뭐 앞잡이라는 표현도 쓰고 죽으라는 예. 표현도 쓰는데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0.01초 만에 확 바꾸죠.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이제 군정이 들어오는 걸 알고 이제 군정에 협조하는 조선일보 속간사에서 폐간사 다음에는 속간사가 됩니다. 속간사. 이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예, 예. 속간사에서 조선일보가 있으면 띄워주세요. 군정청의 우호적 지지와 이해 있는 알선에 의해서 속간된다. 이때 이제 군정청이라는 건 미 군정을 말하는 것이죠. 예예. 예. 네, 저기 이승만 얼굴도 보이고. 여기 보시면 저 때는 또 그렇게 썼어요. 예.
40년 8월 10일 종, 예. 총독부 측의 횡포 무쌍한 탄압에 의하 눈물을 머금고 강제평양을 당한 일이야.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네. 수능했다며 아까 전에 아까 수능했다면서 갑자기 뭐 왜냐면 일부는 물러났고 눈물을 머금게 무슨 눈물을 머금어. 야 진짜 이렇게 얼굴이 와 네, 포카페이스였다가 그래 얼굴 5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사실 딱 5년 만에 저렇게 5년 얼굴을 바꾸고 5년 만에 바꾸고. 저렇게 갑자기 네. 수능하다가 뭐, 갑자기 횡포 무쌍한 탄압한데 통제 수능한다고 한 그 조선일보와 100만 원 받고 그때 문 닫았다며 참 5천억에서 1조 사이니까 어. 네. 사실은 더 비쌀 수도 있어요 예 그러게요 지금의 전투기 어. 한 대 가치와 당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전투기 10만 원이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직접 비교하기 힘드니까 네. 당시에 일제시대 때 빅맥이 얼마였는지를 좀 알아보고 빅맥 지수로 비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빅연맥이나요? 저것들한테? 자, 조선일보는 이렇고 동아일보는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되게 궁금한데 혹시 자료 준비된 거 있나요? 동아일보 복간, 복간호가 있습니다. 조선일보하고 또 앞뒤로 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먼저 패간당하고 몇 달 있다가 바로 하고 네. 동아일보도 뒤늦게 패간당하고 다시 했는데 그러나 역시 속간하면서 복간사에서 예. 그동안 20년 동안 있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 반성이나 사죄도 없이 입 싹 씻고 복간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두 언론의 그 패간과 40년대 초부터 40년대 중반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봤어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어쨌든 오늘 비교를 해야 되는데 비교가 좀 뜬금없어 어쨌든 자 동아일보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게 뭐였죠? 동아일보 조선일보는 조선민족은 영원한 식민지로 살아남아야 한다 이런 주장을 사설에서 동아일보가 했고요 아 지금 띄고 있네요 예예 예. 네. 자 조선일보는 8.15 해방은 하늘과 전 민중이 조선일보 재건에 엄숙히 명한 날이라고 굉장히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두 개가 시기적으로 핀트는 좀 어긋났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달 제가 알기로 저거는 네. 30년대 중반이었던 그렇습니다. 걸로 동아일보 같은 중후반에 거는. 쓴 기사고요. 예. 사설이고 밑에 거는 이제 속간하면서 45년 정도에 썼겠죠. 예. 예. 근데 어찌 됐든 어느 게 더 이게 뭐 뽑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항상 되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요. 자. 이 코너는 청산의 살얼이랐다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1번 동아, 2번 조선으로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친일의 맏형 조선이 3대 1로 앞서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좀 분발을 해야 돼요. 근데 조선의 포스를 넘기가 쉽지 않아요. 않죠. 쉽지 않아요. 네. 역시 한번 조선은 처음에 딜을 했던 사람도 네. 방응모고. 예. 네. 같이 저 물귀신 작전으로 동아일보도 함께 폐간이 됐습니다만 예. 뻔뻔함으로는 조선일보를 지금 여기서 당할 수가 없고 예. 어이없음, 황당함은 동아일보를 당할 수가 없어요 참, 예. 머스트 오브 워스트네 시청자 진짜. 여러분들의 투표로 진행이 되니까 지금 빨리 투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잠시 더 그럼 다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어느 거가 오늘 더 뽑힐 것 같으세요? 제가 여기 국민TV 오면서 3월 첫째 주부터 예. 이 순간이 되면 안 좋아요, 마음이. 마음이 안 좋아. 네. 네. 여기서 막한데, 여기서 무슨 상을 찾고 하를 찾겠습니까? 근데 조선이 너무 앞서가긴 하는데, 그래도 복간사에서 사죄나 반성 없이, 네. 하늘과 전 민중이 조선일보 재건을 엄숙히 명한 날이라고 8.15의 의미를 저렇게. 그러게요. 아전인수해서 부안해동하고 혹세무민 하는. 아, 사자성어가 계속 나오네요. 인면수심의 뻔뻔 언론 조선일보에게 아는 사자성어 다 나온 것 같아 지금 아 더 있어 더 있어 워스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를 택하셨다 네, 이거 뭐 동아일보 저거는 너무 좀 밑에 거에 보면 약해 예 약해 약해 약간 클리셰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동아일보께 클리셰가 있어요 사실은. 늘 하던 말이고 약간 하던 성투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저거 다시 봐도 진짜 더 몹쓸 놈들이네요 아니 영원한 식민지로 천황폐하 만세를 한 거는 일시적으로 천황폐하한테 복종을 그렇죠, 할 거라는 그런 저거 영원히 식민지로 살아남아야 한다. 저거는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영원히 식민지로 있고 우리는 거기에서 잘 살아보겠다라는 영원히 아부하면서 살아보겠다라는 진짜 본심이 드러났다라고 보고 밑에 거는 지들이 쓰면서도 좀 쪽팔렸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위에는 진짜 본심이거든요. 저 동아일보는 제가 보기에는 동아가 더 최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네.
참고로 저희 제작진의 의견은 네. 둘은 항상 갈라지는 걸로 이렇게 짜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웃는 게 아니네요. 네. 자, 아직도 투표를 해주고 계세요. 자, 네. 투표를 마저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은 뭐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회식을 했습니다. 회 먹었나요 그때? 고기 먹었는데? 고기 고식을 했나요 그러면? 아, 고식을 했죠. 고식.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육식. 방송은 여러 번 했지만은 그 인간적으로는 잘 몰라서 제가 그날 뵙고서 굉장히 감읍을 받아서 감읍. 감읍? 예, 감읍. 뭐 읍소할 게 있나요? 우리 노정 저한테는 이제 형님, 예. 형님뻘 되시는 분인데 굉장히 그. 자애로운 또 모습을 이렇게 분노할 때는 분노하지만 자애로운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그때 앉은 걸 소장하고 같이 셋이서 먹었거든요. 걔는 한 번도 앉은 걸. 이 피디 왜 이래? 한숨 소리가 깊다. 그러니까 네. 방송에 소리가 나갔어 지금. 그날 제가 소리가. 자비롭게 자비를 쓰려고 그랬더니 네. 누군가가 손을 꼭 잡더니 끝까지 우겨가지고 먼저 계산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정말 핫하더라고요. 예. 준유 씨, 손아귀의 힘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참고로. 고맙습니다. 아, 예. 여담, 쓸데없는 얘기 한번 해봤고요. 하여간 그날 제가 어쨌든 사석에서는 형님으로 모시기로 제가 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고맙죠. 늘 우리 국민TV 들어올 때마다 아까 박주민 의원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 봤는데 저희가 좀 존버 정신으로 버티고 예. 조금 더 자리 잡으면 멋진 우리의 민주 진보 인터넷 유튜브 언론으로 예. 예, 분명히 더 자리 잡을 거고 우리 공개 방송할 때 보면 많이들 오셔가지고 예, 예. 준일 씨가 또 진행을 잘하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하식스가 굳건하게 버텨주면서 암중 모색하면서 네 저희가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사자성어가 하나 더 나왔고요. 자, 집계 됐습니까? 마카마카! 예,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둘은 갈라졌는데 과연 최악의 기사 마카마카 최악의 기사는 어느 겁니까? 자, 2주의 최악의 기사 보여주시죠. 여기 지금 진행자 모니터 승! 동아일보 승이네요. 와,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이거는 뭐 저 이 모든 영광을 친일을 열심히 해주신 동아일보께 제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영광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이제 맞춰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 미묘한 균형 감각이 있어요. 조선이 너무 치고 나가는 거 못 봐. 왜냐면 둘이 똑같은 것들인데. 고만고만한 뭐 난쟁이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인데 뭘. 그래서 동아일보를 하나 더 올려주셔서 3대2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네. 핵심은요. 민족지이라서 저항 언론을 펼치다가 폐간 당한 것이 아니라 100만원과 82만원으로 요즘으로 하면 수천억대를 받고 팔아넘기고 쉬었다가 사과 반성 없이 45년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주류 언론님을 자처한 이런 언론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핵심은 그겁니다. 네. 수능에서 돈 받고 폐간했다가 뻔뻔하게 이런 방법도 없이 슬그머니 복관을 하더니 8.15 해방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했다 이렇게 뻔뻔함을 보였던 그런 언론들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방송인 노정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